강원 동해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발전소를 모두 가동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릉 안인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90%로 발전 1호기는 올해 9월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발전 2호기는 내년 3월 준공이 목표인데 두 개 발전기가 모두 가동되면 시간당 최대 2,08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삼척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발전기 두 기를 건설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내년 10월이면 1호기가 발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 4월 삼척 블루파워 2호기가 가동되면 강원 동해안에서 5개 발전회사가 10개의 발전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들 화력발전소는 삼척에서 강릉까지 강원 중남부 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반대 움직임도 여전합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는 반대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건설 중단과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척과 강릉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를 가중시키고 주민들의 인권과 안전한 삶을 위협한다. 반대로 찬성 측 주민들은 지역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다며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기 생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선 환경 파괴와 지역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